5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인기 유튜브 채널 닥터 마이크. 운영자는 훈남 의사로 유명한 미하일 바샤브스키로 그는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해 코로나19와 싸웁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난 1월 29일에 게시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진실. 공유 횟수가 많은 SNS 게시물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보를 얻으세요. 코로나19의 정확한 실체와 검증된 예방 효과를 조목조목 소개한 이 영상은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구독자 수가 900만 명이 넘는 인기 과학 채널 ASAP 사이언스가 게시한 코로나19 관련 영상.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 없이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사실만을 알기 쉽게 전개하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코로나19와 함께 어김없이 등장한 가짜 정보와 괴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왜곡된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는 과거와 질을 달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보 전염병, 인포데믹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정보의 범람이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학과 의학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가짜 정보의 온상지인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 정보 전염병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름을 붙인 해시태그로 감염의 규모와 정확한 출처를 담은 최신 데이터를 게시하는 전문가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해 혼란을 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는 팩트체커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여 개국 60명 이상의 팩트체커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둘러싼 온갖 괴담을 검증에 나선 겁니다.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중국이 생화학 무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가짜뉴스와 박쥐 수프를 먹고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는 괴담, 소금물이 치료제라는 소문 등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80건 이상의 코로나19 정보를 검증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낸 뒤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가짜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해 진위 여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가짜 정보. 하지만 진실과 사실이라는 백신이 정보 전염병을 막아서고 있습니다.